SBS의 대선 주자 연속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순서였습니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이유는 흥행을 위해서라면서 당내 경선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주장하는 개방형 공동경선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민주당 경선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경선을 통해서 경선의 판을 키워야지 뭐이 판을 깨면 안 되죠.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다 해결하려면 안정된 정권이 필요하다면서 공동경선을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해야만 이를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와 연일 각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선 경선 흥행을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실은판도 이게 좀 시끌벅적해야 손님도 모이고 관객이 모이지 않습니까? 역동적이고 이런 논쟁이 좀 있어야 그래야 이게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성공하는 것이지. 1호 공약을 묻는 질문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이룬 성과로는 서울시 채무 7조 감축과 공공임대주택 12만 채 건설을 꼽았습니다. 박 시장은 작은 정성을 다하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영화 대사를 인용하면서 민생 해결을 위해 노력한 조선시대 임금, 정조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